했던 비법은? 제가 오래 잡고 놓으면서 빨리 다시 잡아줘야 돼. 다시 들어서 빨리 다시 잡아주고. 동건 의장대 군대 짬밥은 한눈에 보인단다. 그야말로 돌렸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쯤 되면 교관 틀림없으시겠네요. 총 돌린가 기본기라면 기본기. 신병들 기초훈련이자 필수훈련인 셈인데 처음에는 진짜 총은 언감생심 만져보지도 못한다. 그걸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별도로 제작된 나무 목총은 처부자용. 무게도 훨씬 가볍다. 총 대신이라고 하시죠. 어느 군부대나 전통이 있는 법. 동건 의장대에도 제대로 내려오는 이들만의 전통이 있다는데. 수료하고 이제 외박 출타하니까 병장선에서 줄 잡아서 멋지게 나가게. 신병들이 철수가 나갈 때 보참들이 군복을 다림질 해준단다.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의장대 행사복 다리는 다림질입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딱 선이 맞게 칸을 재는 건데 이렇게 안 하면은 딱 안 맞고 각이 안 살아납니다. 군대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각 그리고 선. 특히 의장대 군복은 다림선 잡기가 쉽지 않은데 오랜 노하우와 경험에서 나온 솜씨로 순식간에 반듯반듯 제대로 각 잡힌 군복 탄생했다. 야, 어때요? 대단하십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의장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짜 잘 들었다. 아, 너 이거 입고 군생활 열심히 해라. 감사합니다. 자신도 새로 들어온 신병에게 다림질 해줄 날을 기다리며 공군 의장대의 제복을 입은 모습. 상상하는 것으로도 즐겁기만 하다. 이제 4주간의 혹독한 신병 훈련 후에 대대장님이 이 마크를 가슴에 달아주면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부모님 나가서 꼭 효도할게요. 두자 결혼하자. 아버지 꼭 담배 끊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경아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맙다. 화이팅! 그동안의 연습이 결실을 맺는 날 KBS 열린음악회 무대에 서는 것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바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네요. 많이 긴장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도 오면은 대한민국 군인들. TV 무대 위 조명이 아무래도 행사 공연과는 또 다른 색다른 즐거움이다. 한편 총을 떨어뜨리는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관객들의 박수 소리 타실까. 끝까지 무사히 마쳤다. 너무너무 늠름하고 멋있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요 의장대분하고 결혼한다면 아무나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해병대 정신이 활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포기하기도 하는 곳 해병대 훈련소다. M200 공포탄입니다. 실탄과 거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실전이랑 거의 같은 기분. 무엇보다 이곳 해병대의 신병 양성 교육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전장을 앞둔 상황에 서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귀신 잡는 해병 그 유명세 탓일까? 지원제인 해병대 경쟁률도 귀신을 잡을 판이란다. 초색 주특기의 경우 무려 20-1. 6주에 걸쳐 무시무시한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가입소 기간 중 기준에 못 미쳐 귀향 조치된 사람들이 재입소하기도 한다고. 저희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나요? 예, 실전적으로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란 유명한 문구 그대로 육해군 기본, 정수훈련의 전투수행 훈련까지 웬만한 체력으로는 어림없는 관문이라는데. 3812번 나와. 예! 훈련 유원대위 나가겠습니다. 3823번 나와. 이곳에서 단 몇 주만 지나면 무늬가 달라진단다. 민간인에서 어느새 해병으로 단단하게 탐금질 된다는 것.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상당히 군인다워진 게 저희로서는 무척 뿌듯합니다. 해병대 와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병대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필수. 생사를 넘나들 만큼 혹독한 훈련이 있으니 그대로 바다에 빠져 건너라. 이름하여 전투 생존 수영 훈련이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자면 준비운동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도말하면 잔치. 바닷물 수온을 체크해 수영하는 시간도 점검한다.
순척하고 이 수온에 따라서 또 다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22.8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 양호한 준비물이라고는 오리발과 수경, 고병뿐이다. 이렇게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40등 안에 들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입수 준비를 마치고 출발선으로 향하는데 부족 해병도 이때만큼은 모양새 살짝 빠진다. 장거리 전투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맞추기 위해서 2인 4개조로 표를 맞추는 게 있어요. 2명 간에 서로 안전성, 서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어지고 같이 이제 수행해서 나가서 맞춰나가기 위해서. 마침내 입수! 해병 수색대의 경우 3.1km를 수영해야 한다. 이때 허리에 맨 보편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이자 식별을 위한 도구다. 두 명의 한조가 돼서 수영하다 보니 방향 찾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손과 발이 물밖에 보이면 안 되고 둘이 마주보는 형태로 수영하는 것이 규칙이라니 더욱 어려운 상황. 생사고락을 넘는 그야말로 지옥 훈련. 비상사태는 물론 낙오자도 생긴다. 아, 지금 저체온이 나와서 지금 퇴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나요? 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가 긴박하나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훈련병은 칼바람 속 아픔보다도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아쉬움이 더 크다. 드디어 임무를 완수한 훈련병들이 한 팀 두 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때요? 나왔는데 상쾌합니다. 상쾌요? 상쾌합니다. 어때요? 오늘 기록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원래 1표로 출발했는데 2표 밀려서 지금 3표로 도착했어요. 만족하세요? 결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평가 볼 때 다시 1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물론 지금 다른 교육생들보다 뭐 좀 다소 많은 편이지만은 더 나이 먹기 전에 조금이나 젊을 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거죠? 역시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67차 동기들이라는 그런 전우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명장 곳곳에서 울리는 60만 국군 장병의 함성 소리. 어된 훈련과 위기일발 상황에서도 그들의 함성 소리 덕분에 대한민국 안보 이상 무. 아시아의 보석, 쇼핑과 음식의 천국, 동서양이 공존하는 도시 등 홍콩을 수식하는 말은 참 많은데요. 비단 음식과 쇼핑뿐일까요? 최근에는 발품을 팔면 찾을 수 있는 특화 골목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몸값 200만 원짜리 앵무새를 만날 수 있는 새 골목, 수백 가지 금붕어를 봉지에 판매하는 금붕어 골목에 시중 가격 절반의 보석을 살 수 있는 옷골목까지 진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홍콩 특화 골목에 VJ 특공대와 함께 가보시죠. 눈길 발길 닿는 곳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황홀경. 쇼핑인 도시 맛의 천국. 변화무쌍하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홍콩이 우리의 혼을 빼놓는다. We love the atmosphere. It's such a mix of culture of Asian and Western. 한마디로 홀앵. 볼 때마다 새로운 천 가지 얼굴을 가진 도시. 구석구석 없는 게 없고 골목마다 보물이 한가득. 발품 팔아 찾았다. 홍콩 특화 골목 속으로 출발! 관광천국 홍콩에선 골목 뒤지는 재미가 쏠쏠하다. 구석구석 오밀조밀 자리 잡은 골목만 수백 곳. 개 중에도 사람 많고 돈 몰리기로 유명한 골목 1번지. 왔다 하면 너도나도 봉지 하나씩은 챙겨둔다는데 도대체 뭘 판대요? 홍콩 일대 물고기 이름 단 건 죄다 모인 일명 금붕어 골목. 한두 마리씩 봉지 판매하는 진풍경을 이루는데. 아침마다 하는 비닐 포장이 골목 상인들의 일이라면 일. 단순 작업이라 야프지 마라. 물량, 공기량 반반 적정 비율 잡아주고 야무지게 싸매주는 내공이 필요한데. 고작 숨쉬기 운동만 해도 봉지 안에선 수명 단축. 하루 안에 팔리지 않으면 다시 수족관 시세라는데. 때문에 물고기 쇼핑의 성공 비결은 건강하고 색깔 고운 물고기를 찾아내는 것. 찾았다 하면 충동 구매도 오케이. 홍콩 사람들 금붕어 사랑엔 이유가 있다. 고급 화려한 색도 뒷전. 재물복 부른다는 빨간 금붕어가 단연 인기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마다 수십 가지 화려하고 다양한 색마다 의미도 제각각인데 Red color, lucky. The gold color, money. The purple color, 준왕이야.